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진정한 믿음 가지시길 바라며 만나 스토리 시작합니다. 만나 장학선교회 주관 제14회 향림 설교 대회를 지난 금요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향림 설교 대회를 통해 훌륭한 목회자와 설교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20일과 21일 주말 예배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2010년 버지니아 타투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 유영광 집사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감사와 찬양의 시간이 될 텐데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년의 결실에 대한 감사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한 과일 나눔을 추수 감사 예배와 더불어 진행합니다.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낱개로는 받지 않고 2층 로비에서 박스로만 수합합니다. 이웃과 어려움을 나누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추수감사 과일 나눔의 일환으로 동계 의류 판매를 파고스 앞뜰에서 2주간 진행합니다. 어느새 코앞에 다가온 겨울을 대비할 의류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사랑의 과일 나눔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11월 두 번째 주,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